여기는 신림 5동 신림역에서 한 10분 정도 패션문의 거리 위쪽에 있는 딱 봐도 원룸은 아니죠? 3룸 깔끔한 3룸 5천에 월세 100입니다 맞나? 네, 5천에 100만원 관리비는 10만원에 공과금 따로입니다.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.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, 옵션은 가스레인지 하나 있고 세탁실 따로 있고 방이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작은 방, 여기가 큰 방, 여기가 중간 방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 방부터 한번 빠르게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단점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그리고 4층입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 벽은 3m 그리고 여기도 3m. 요 방은 3m 3m네요. 3m 3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 70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 문에서 저 끝까지가 2m 10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은 또 따로 있고 여기가 이제 큰 방 같은데 3m 30 3m 30이 나오고요. 그리고 3m 10 저 중간 방보다 조금 더 크네요. 조금 더 크고 화장실은 샤워부스가 따로 있습니다. 사실 5천에 100이면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깔끔은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2m 50이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m 20이 나옵니다. 제가 좀 급하죠. 제가 손님이 갑자기 방을 보러 온다 그래가지고 좀 자세하게 더 사실 뭐 더 이상 뭐 자세할 건 없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한 전기를 내려보겠습니다. 얼마나 어두워지는지. 이렇게 지금 전기를 다 내려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. 뭐 일단 임대인이 원하는 호가가 이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 정도 월세면 조금 내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